이번에는 견상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상 자세는 다운독이라고 불리는데요. 마치 강아지가 기지개를 펴는 듯한 모양을 한다고 해서 다운독이라고 불립니다. 다운독은 머리가 심장보다 아래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고 상체와 하체를 쭉 늘리는 전신운동이 도움이 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테이블 포즈에서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 포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양손 바닥에 내리시고 골반 아래 무릎, 어깨 아래 손바닥을 내려놓습니다. 무릎은 어깨 정도 넓이로 벌리실 거고 발끝을 세워서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하늘로 밀어내면서 다운독으로 오실게요. 몸이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되실 거고요. 양손바닥으로 최대한 어깨를 누르시고요. 뒤꿈치를 최대한 바닥으로 누릅니다. 무릎이 구부러지시는 분들도 최대한 펼쳐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시선은 양 다리 사이를 바라보실 겁니다. 호흡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조금 더 바닥으로 자, 호흡 두 번 더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우리 오른쪽 무릎부터 살짝 구부려 보실 건데요. 오른쪽 무릎을 구부렸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이 잘 안 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고요. 반복하실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바닥을 누르세요. 세 번 더. 네. 마지막 다섯. 후. 자, 이제 발바닥을 내려놓고요. 발 뒤꿈치가 뜨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동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 뒤꿈치 최대한 높이 들어서 힐업 상태를 만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깨가 위로 솟아오르실 거예요. 어깨를 최대한 뒤로 보내면서 일직선을 만들어보고 시선 다리 사이 바라보고 호흡 세 번 가실게요. 하나 둘 마지막 셋 후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려놓고 어깨를 조금 더 누릅니다. 오금도 최대한 펼친 상태에서 다운독 호흡 세 번 더 가십니다. 자, 허리를 한번 쭉 펴보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바닥으로 내려놓고 천천히 뒤꿈치 위에 앉아서 호흡 마무리하시겠습니다.